근데 가평서도 이 말씀 드리고 왔지만은 요즘 이 시기에 안녕하시냐고 묻는 것도 미안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살림살이도 힘들고 또 그 혹독한 질병 코로나에서 더 힘들고 또 정치가 우리들 안정시키지 못해주니까 더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에 광화문 거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아십니까? 정말 발을 디디지 못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나오셔서 그들의 불만을 표출하고 이 정부 당국에 시정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 문재인 정부는 그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찍이 윤석열 후보 출정식 바로 청계광장에서 하는 그 출정식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저는 무슨 자격으로 갔느냐? 제가 좀 전에 우리 사회자가 소개했듯이 윤석열 선대위의 코로나 회복 특별위원회 특별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 코로나를 시기적절하게 더 합리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국민들을 자유롭게 해드리라는 그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들고 지금까지 활동하다가 오늘 제일 먼저 출정식을 하고 있는 청계광장에 나가서 함께 거기서 출정식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백신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패스라고 하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제가 느끼는 감정은 저는 통행권으로 받아들입니다. 패스가 있어야만 어디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이 그 질병청이라는 그 혹독한 그 정부 당국이 패스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들어갈 때 못 들어갈 때를 구분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친한 사람들 같이 가족들과 같이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고 해도 두 사람밖에 안 된다, 네 사람밖에 안 된다. 요즘에는 여섯 사람까지 풀어주겠다는 선심을 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가야 할 것을 그 패스를 가져가야 됩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패스를 가지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갈 수 없는 데를 구분한다는 것은 이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에 우리는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하게 주장합니다. 백신 패스는 철폐돼야 된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 정부는 처음서부터 강요해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 당국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여러 사람 가는 데는 가지 말아라. 그리고 모일 수 있는 장소에는 한정된 인원만 들어가야 된다. 그거 안 지킨 우리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지킨 결과가 지금에 와 있는 이와 같은 우리 질병 관계에 대한 모든 불합리함입니까? 그걸 지켜온 결과가 우리들에게 방역지원금이라는 그 몇 푼 안 되는 돈 주는 거로 살아가라는 그와 같은 결과를 우리한테 안겨준 것이 이 정부인데 우리가 이 정부를 어떻게 믿고 이 정부의 하는 데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합리적입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리고 PCR 검사, 그 다음에 이런 검사 자체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확진자라는 판정을 합니다. 여러분, 내 몸속에 감기 바이러스인 코로나가 그 안에 찌꺼기 하나만 남아있어도 우리는 양성 판정을 받습니다. 근데 그 판정받은 그거 하나로 우리는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PCR 검사가 얼마나 민감하냐? 그 검사를 받아가지고 판정 한마디를 치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러 가십시오. 이런 찌꺼기 하나를 가지고 우리한테 판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환자로 규명해서 우리들을 어디에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PCR 검사가 계속되는 한 코로나19는 절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PCR 검사가 계속되는 한 우리는 코로나19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PCR 검사는 철저하게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으로부터 이 코로나19를 퇴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게 맞겠습니까? 받은 게 맞겠습니까? 이제는 이 PCR 검사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마스크 문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로마하고 이태리에 국회의장을 모시고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콜로세움을 갔는데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가지고 그 주변을 보면서 관광 열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관광객 중에서 이 마스크를 쓴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쓰지 않습니다. 왜? 야외에는 공기 유통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써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내에서든 실외에서든 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가 토론회를 할 때 학원연합회 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마스크는 우리 성장일로에 있는 아동들한테는 이것을 쓰게 되면은 언어에 대한 장애 효과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계속 쓰면은 언어에 대한 부전이 오기 때문에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을 때는 벗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이 지역사회에서 또 관공서에서 통제하는 것은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었을 때 그때에는 이 마스크를 벗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이제 코로나19는 이쯤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사항 몇 개만 예를 들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사회자도 얘기했지만 5년 전 문재인 정부가 출발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평, 공정, 상식을 또 거기에 사회 정의를 얘기했습니다. 모든 정치적인 부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될 것이고 그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사회 정의는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대장동 사태에서 그 막대한 1조 원에 달하는 그 자금들을 전부 그 이익금 배당을 몇몇의 자기들 측근들에게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바라는 그런 공평한 배분이었습니까? 또 그 사업을 배분할 때 그들은 공정하게 했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공정했습니까? 누구에게 편파적으로 배분한 그와 같은 불균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두 가지를 합쳐서 사회정의는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그 배분한 실체인 그 사람들은 공정하게 배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불공정과 불상식, 부정의에 대한 이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는 이재명 후보, 다음 대통령 후보로 적당하지 않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는 그와 같은 정권을 가져간다면 이 대한민국의 탄생에서는 안 될 그러한 정부라고 단호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어땠습니까?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 한번 보십시오. 탈북자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는 이 휴전선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일이 벌어져도 이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 한마디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해수부 공무원이 저들에게 살해당해서 화형을 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합니다. 인천에 가까운 함박도에 저희들이 레이더를 설치해가지고 우리를 감시해도 그들은 그것이 군용이 아니고
민간 레이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협적이 아니다. 민간 레이더는 여러분 군용 탱크 안 잡힙니까? 비행기 안 잡힙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이 정부,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정권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포천 지역은 적경 지역입니다. 여기에 서 있는 대전차 장벽들, 저들 마음대로 허물었습니다. 그 장벽을 허물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거부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허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 국방부가, 어느 나라 국방부인지 모르겠지만 이 국방부가 그런 대응 마련해놓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우리의 GP21개를 북한과 동일하게 허문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여러분, GP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국방의 눈이고 초병들의 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앨 때에는 우리가 이 상공에다가 초계기라도 한 번 더 띄우고 그 감시체제를 확보한 다음에 허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런 대책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됩니다. 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럴 뜻이 없는 정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우리 이 정부 믿고 따를 수 있습니까? 경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사전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 가져와가지고 우리 경제 다 망가뜨렸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가지고 우리 고용에 대한 효과를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이거는 우리 사용자와 노동자를 전부 핍박의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도 이제는 이들이 반성하는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 입은 그 소상공인들이 이 경제적인 효과를 다 누리지 못하고 이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작업장을 돌려줘야 되고 이들에게 소득을 돌려줘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또 다른 정부의 탄생을 우리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 정부 제가 평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숨기려고 하고 가리수자는 투명하지 못한 정부,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또 이 문재인 정부는 백신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 아동들과 청소년들에 대해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접종하면서 그들을 보호할 의지가 없습니다. 또 이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속상해하고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해명해 주지 않는, 국민을 위하지 않는 정부,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이와 같이 국민에게 투명하지 못하고 우리 학생들을, 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 정부, 국민들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 의지가 없는 이 정부, 이 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제 이 정부 바꿔야 되는 거 맞습니까? 이제 3월 9일이 그 기점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처절하게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3월 9일 그 대선, 그날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의 후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는 오늘 아침 출정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의 시대를,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광화문 시대를 열어서 국민 곁에서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모든 권한과 다음에 일할 자리는 전문가들과 내가 믿고 있는 그들에게 돌려주고 모든 국민적 책임은 나 대통령이 가져가겠다. 이것을 오늘 아침 큰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 정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손색없는 사람 냄새나는 윤석열 후보, 여러분 3월 9일 날 대통령 만들어주실 거죠? 저는 이 포천과 가평, 그리고 코로나와 백신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청소년들과 함께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는데 최선봉에서 앞장서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내가 윤석열이라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이 구호를 제창하라고 적어줬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거 보고 내가 하겠습니다. 구호를 제창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은 뒤에 구창을 해주십시오. 대통령은 하면은 윤석열, 포천발전 윤석열, 제가 좋아 하면은 다같이 빠르게 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합니다. 대통령은 포천발전 좋아 빠르게 가. 고맙습니다.